안녕하세요. 임희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행사가 알아야 될 세금 중에서 여행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지나갈 만한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알선 수수료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여행 알선 수수료를 받고요. 이것은 부가세 납부 대상이다. 10%를 과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행사의 수익이죠. 국내 여행사의 수익. 그런데 이런 여행 알선 수수료가 영세율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여행 대금이란 여행 알선 수수료랑 여행 경비가 포함되어 있죠. 이때 여행 알선 수수료의 성격, 과연 어떤 것일까요? 왜 영세율이라는 주장이 나올까요? 바로 영세율이란 주장은요, 우리가 해외 여행객, 일반 여행업의 경우 해외로 여행을 보내는데요. 이런 여행객들이 해외 가서 밥 먹고, 여행하고, 잠자고, 이런 숙박이나 음식 등의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이 되는 것이다. 용역 자체가.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가죠. 그래서 이런 항공기의 이용 자체도 외국 항행 용역 아니냐. 그래서 국외에서 공급을 하는 국외 용역의 공급 대가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 용역의 공급 대가에 대한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거라서 이러한 여행 알선 수수료도 영세율을 제공해야지 맞다라는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행 알선 수수료는 여행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여행 용역 알선의 중개 대가입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자면요, 이 여행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비행기는요, 국외로 가는 비행기는 맞지만은 여행사가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항공사가 여행자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다. 그 다음에 국외에서 제공되는 숙박이나 식사 같은 용역은 그 여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알선 용역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공의 주체가 여행사가 아니다라는 점이 하나가 되겠고요. 여행객에게 해외 여행을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일지라도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여행 전체에 대한 직접 공급이 아니라 단순한 알선 용역이다라고 해서 영세율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객을 보내더라도 우리는 부가세법상 10%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렌트사의 해외 수수료 부분 이슈를 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렌트사가 해외 여행사로부터 커미션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렌트사가 이제 이러한 경우죠. 여행 상품 만들어서 여행사에 판매한 다음에 그 관광객들을 이제 해외로 보내서 현지 관광시켜주고 대가를 받는 그런 이제 업체인데요. 영세율을 왜 적용해야 되냐? 현지 업체로부터 우리가 렌트사한테 여행객 보내줄 수 있으니까 커미션 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고 또 외화로 받겠죠. 그러니까 영세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질문인데, 영세율의 요건을 보자면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그럼 해당 사항이 맞죠. 외국 업체로부터 받는 거니까, 영세율 적용 요건으로 정한 대금을 받는 경우, 즉, 뭐, 외화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받는다. 그런 요건이 충족되면 그럼 영세율이 적용될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렌트사가 해외 여행사로부터 커미션 수령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요건이 더 붙는데요. 이러한 영세율은요, 일반 여행업의 외국인 관광 용역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알선 수수료 받는 경우엔 영세율 적용되지만은 렌트사가 해외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였습니다.